네, 사수자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초월입니다. 자, 사수자리 여러분들의 9월 달 운세를 봅니다. 네. 사수자리 분들은 목표 의식도 상당히 강하고 또 공부도 잘하시는 분들 많죠. 또 상승점이 사수자리인 분들은 미남미녀가 많습니다. 자, 제가 여러 카드를 뽑아봤는데 정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9월 달이 추석이 있죠. 그리고 이 가족 간에 그리고 아주 변동 변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부터 볼게요. 노스 노드 카드입니다. 이것은요. 용두점, 뭐 북교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꿈꿨던 일들을 실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꾸 생각으로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실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이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 걱정 없이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그것을 편인도식이라 그러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 많이 하셨다. 수성의 기운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분석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건 있어요. 분석을 잘 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협업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나타난 거예요. 쓰리 오브 스워드예요. 때로는 이렇게 내 목표를 향해 갈 때, 적도, 적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윗사람이 좀 피곤하게 해요. 밑에 사람이 말을 잘안 들어요. 동료가 좀 이야기가 잘안 돼요. 그래도 일단 목표를 향해서는요,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숙고 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목표의식이 더 강한 분들이 많은 그런 불기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심사숙고해서 과거를 잘 청산하고 새로운 방향에 무언가 보석이 어디 있을까 같이 찾아 나서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Four of Swords 카드. 반드시 보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의 명예와 그 재물운을 되찾기 위한, 아니면 지금 괜찮다 하면은 더 고취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King of Wands 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CEO든 아니면 직원이시든 간에 어떤 팀장이시든 간에 여러분들의 막중한 임무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추석 전이다 보니까는 추석 전에 해결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 있고요. 그리고 미루어 뒀던 신제품 개발에 엄청나게 힘을 써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황소자리처럼 뭔가 픽스된 거 그냥 네. 여기서 뭔가 좀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돈, 재물, 운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하우스이기도 해요. 9번 하우스가 나타났는데요.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런 확장성, 이제 변동,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무언가를 더 찾아보러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더 적극적으로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또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이 SNS를 통해서, 이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구독자가 좀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를 위해서 좀더 공부를 한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지금은 이 세계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SNS를 적극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지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철학, 종교, 그리고 타로, 명리, 외국어, 이런 것들, 역사, 종교 쪽, 이런 것들이 강해요.
그런 것들. 이런 이 배움의 확장시기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교육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겠다. 내가 레슨하는데, 내가 피트니스 하고 있는데 좀안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9월달, 이 구하우스처럼요.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강해지면서 추석 이후로 손님이 늘어난다는 거 있습니다. 자, 12하우스랑 또 에이트 오브 컵스 나타났는데요. 공부를 하면서 은둔해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서 옮기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노스 노드처럼 지금 옮겨도 되는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혼 소송이라든지 관제 구설 있으신 분들은 9월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다라는 게 있어요. 그 윤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금수 기운이 이셀 때, 지금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신축년 뭐 무술월 그러죠. 10월 이후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 실마리가 나타납니다. 9월달에는 그 거시적으로 실마리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세밀하게 이 수성의 기운처럼요. 세밀하게 분석해서 마무리 지으면 된다라는 게이 9월달의 운세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이 황소자리처럼 뭔가 사랑도 할수 있고, 이렇게 새로운 애인이라든지 귀인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운명을 위해서 개척해 나가는 그 정신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주저하지 않음이 이 9월달의 모습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잘될수 있게 무언가 내가 밀어주는 등 떠미는 것도 돼요. 해라, 해라, 자신 있게 해라라고 할수 있게 얘기해 줄수 있는 한 달입니다. 자, 사수자리 여러분들, 9월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제가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